엠들 알레이. 이번 판에는 우르곳 정글입니다. 사실 우르곳 같은 챔피언을 하면은 형님들 중에서 이렇게 멍청한 챔피언을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원래 우르곳은 약간 멍청한 맛에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약간 멍청한 챔피언으로 상대를 골라줬을 때 원래 재미가 또 두 배가 되거든요. 좋은데? 지금? 얘는 아무것도. 아. 얘네들 진짜 너무. 잠깐만요. 이걸 리신 설마 우리 레드인가? 여기 숨어 있어보자. 이거 괜찮다. 이거는 싸움이 붙어도 돼요. 상대가 알고 있어도 우르곳이 진짜 이런 상황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거든요. 만약에 모르면 나 이거 먹고 바로 뒤치기가지고 죽인다. 만약에 리신이 역법이라던가 뭔가 술수를 부렸으면은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? 왠지 여기서 마주칠 것 같은데. 데빌을 하고 있으면 돼요. 저가 이걸 그다음에 레드를 먹고 삼거리로 진입하면 돼요. 아니면 리신 역법일 수도 있고, 어찌되든 전 이걸 먹고 삼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이거 제가 초스피드로 먹거든요. 먼저 먹고 설계할 수 있어요. 어 뭐야 왜 공중에 떴어. 이런 식으로 초스피드로 먹은 다음에, 아씨 강타 쓰기 싫은데. 아 리신 좀만 더 해주지. 확정킬인데. 아 강타 안 쓴다. 어 이 자식들이 안 빼네. 뒤졌다. 죽여. 일로 오세요. 그냥 대가리에다가 딱 맞춰서 실수없이 쏘는 거예요. 너무나도 깜짝 놀라갖고 멈춰 서버렸죠. 바로 이게 나의 귀여운 알르곳이거든. 아다나 받고. 이렇게 되면 리신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, 라크샨 형님이 죽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알아서 사려야 돼요, 이거는. 너무 즐겁거든요, 로고 정글 할 때는. 그 다음에 저는요, 형님들, 이렇게 된 판은 이번, 이미 개판이거든요? 이미 개판이기 때문에, 오, 우리 정글에 와도 박혀 있었네? 이미 개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고, 바텀 한 더 뛸 준비할게요. 아 왜 이렇게 불을 대면서 싸우는 거야? 알아서 가줄 텐데. 아이고 잠깐만. 이렇게 되면 나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녀석이 골렘을 먹어야죠. 여기까지 왔으니까. 어차피 리신 내 거 위쪽 정글 털고 털느라고 바쁠 거란 말이에요. 빨리 먹을게요. 그냥 바텀만은 끊임없이 후벼파야겠다 이거. 난 이거 먹고. 오 탑에서 오히려 아크션이 잡아버렸네. 좋았다. 일단 여기서 이 다음에 이거 먹을게요. 바위게. 바위게 먹을 때 강타 쓰지 말고 그냥 먹은 다음에 칼라브리까지 스틸해야겠다. 지금 저 레나타 글라스 그 저 자식이 와드를 역겨울 정도로 안 박아요. 이건 칼라브리 스킵하고 바텀에 뛰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주 와드를 안 박아서 저 지금 제 심기가 와 피칭을 저기다 박았거든요. 좀 불편하게 하고 있거든요. 빨리 오세요 이 자식아.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은 다음에 여성을 완벽하게 요리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. 어 이런 식으로 막타는 먹어줘야죠 맛있게. 어 살려줘. 되게 죽는다. 마지막 미니언 한 마리 빼먹어주고요. 오. 그래패. 리신 뭐냐? 무슨 뭐. 리신 자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상석한 줄 알고 있거든요? 아주 멍청했죠. 이 다음에 전 형님들 바로 신성한 파괴자 우르곳을 저는 아주 좋아하거든요. 솔직히 우르곳으로 발분을 내가 가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이미 E 스킬이랑 Q 스킬의 CC가 충분해서 지금 발분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. 리신 아주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실속은 지금 없죠. 이게 내가 한 라인을 후벼 파는 방법이거든. 난 신챔 킬러거든. 엄청난 리신아. 탑은 뭐 거의 타잔데 곰돌이의 싸움이네.
난 이런 식으로 계속 멀리서 옵저빙을 끊임없이 해주면서 경고를 계속 날려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저걸 천천히 먹을게요. 근데 바텀이 집에 간다고요? 이러면 나는 오히려 여기서 용을 치자고 해가지고 용 쪽으로 불러드릴게요. 빨리 라임이고 도와줘. 어차피 너네 그 다이버 못 치잖아. 근데 우르고시 뭔가 예전에 비해서 약간 약해진 것 같은데 약간 기분 탓인가? 아, 그냥 우르고스 후반챔이라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다리 집게발을 빨리 써서 후반에, 아, 약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야야야야야! 뭐하죠? 아깝네. 아이 이런 거는 도와줄게요. 오케이. 나 거의 제2의 바텀 서폿이거든. 상대 바텀을 열받게 하거든요. 계속 상대 바텀이 뭐 해야 되는 타이밍마다 난 들이닥쳐서 러스를 먹여버리거든.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텀을 내가 좀 잘못 봤나? 왜 이렇게 주도권을 별로 못 잡는 것 같지? 잠깐만요. 빨리 좀 와라, 빨리 좀 와라. 이 자식이 여기다가. 아, 뭐야, 씨. 여기다 와드레버가 났어? 아, 그 사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저도 쌈싸먹기 식으로, 오, 저렇게 앞대시를 하면 이제 퍼펙트 타이밍이지. 아, 그렇죠. 타이밍을 줄 줄 알았죠. 아, 나 진짜. 나 어시스트도 못 먹었어. 아, 더블로 기관총으로 막타 칠 수 있었는데. 어, 나이스. 어, 야, 저 살렸다, 카이사. 오, 나이스, 좋다. 그래도 저건 안 돼, 저 리시나. 그걸 하려고 하니. 뭐 하니? 일로 오세요. 기다리고 있거든. 아주 귀엽거든. 피가라 박아놨지만 난 솔방울 타고 여기저기 지형을 넘나들면서 또 갱으로 오는 사람이거든요. 전 시팅을 한번 그냥 하기 시작하면. 근데 모티라 스킬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? 스킬 모티라 다 들어갔네. 잠깐만요. 탑은 솔직히 원래 볼베드 아크샹 구도 보고 무조건 이길 줄 알긴 알았거든요. 아, 근데 사실은 원래 우르고트한테 그러니까 바텀이 은근히 별로 킬값을 잘 못해줘. 오, 잠깐만. 아, 까비. 아, 탑에 가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볼리비아한테 이거 인형 뽑기 좀 먹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나? 아, 진짜 쉼이 없는 친구네. 근데 어차피 제가 한 라인을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. 미드 제라스 나오면 뭔가 약간 미드랑 같이 뭐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. 바텀에 초식 서폿 나오면 진짜 괴롭혀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. 선 불클 갈까? 선 불클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? 선 불클 가야겠다. 이 불클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것한테 불클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살짝 숨어 있어볼까? 루시안 지금 계속 포킹 맞고 있기 때문에 부들대면서 앞대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? 아, 왜 얘가 맞아? 너무 아쉬운데? 뒤져, 그냥. 아, 이거, 아, 인형 뽑기 했어야 되는데. 아, 까비. 오, 뭐야, 내 대포를 먹었는데도 착하게 아주, 야, 제라스 형 아주 착하게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.
브로클 올려버리고요. 이다음에 이렇게 갈게요. 이게 우르곳은 신화 아이템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서 빌클이 진짜 사실 기분 좋은 아이템이긴 하거든요. 우르곳한테는 탑에 가서 전령이나 먹을게요. 버텀 왜 이렇게 이상하냐? 너무 막 하는 것 같은데 좀 킬 좀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시팅을 이렇게 잘해줬더니. 아 이거 아크센 쪽에 붙어볼게요. 이거는 상대 정글도 띄울 것 같거든요. 빼먹으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이미 먹었는데. 일라. 아 이거 우르곳이거든. 아 이건 좀 에바다. 아크센 집 가야 되니까 저도 그만할게요. 여기다 핑 하나 박아놓고 루시안 더 괴롭혀줄 주변에 있다는 사실 알려줘서 더 괴롭혀줄 준비 좀 할게요. 제가 쓰는 게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. 머리에서 뽀킹하면서 재미만 보고. 잠깐만 이거 제라스 궁 차면 내가 궁극기만 맞춰놓으면 이게 제라스 궁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. 재밌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아 이 제라스 W가랑 내 궁이랑 겹쳐가지고 2로 피했다. 아 이거 원래 맞을 수밖에 없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다. 아 하필 그 타이밍에 제라스가 딱 W를 써가지고 W 피하느라고 얻어 걸렸네. 근데 어차피 궁극기 쿨 1분도 안 돼서 막 쓰면 돼요. 인형 뽑기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. 얘 뭐하냐? 너가 나 이 뒤 쓸 거라고 생각해? 뭐하죠? 동시에 나간 뒤에서 차려고 했, 뒤에서 차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. 아 까비. 이제 타워나 밀자. 아 너무 재밌네. 야 저거 살리는 것 때문에 저게 진짜 엿먹긴 한다. 오 나이스 나이스. 오 나이스. 게임이 터져버렸네. 이게 우르곳이 생각보다 진짜 세거든요. 아 왜 이렇게 저항해? 아 이 자식 궁이 안 먹히려고 아주 그냥 뒤지세요. 어차피 죽는 건데 제가 좀 예능적으로 좀 죽어주지. 아 똑같이 저항하는 거지 역겹습니다. 근데 이게 궁쿨이 진짜 짧거든요. 진짜 막 던져도 돼요. 아 빨리 구레벨 찍고 싶은데. 카킹 갈까? 카킹이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글크리 좋은 게 어쨌든 이게 쿨감을 많이 해줘가지고 스킬감속이 30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 쿨도 준단 말이에요. 우르곳은 이제 선불쿨 우르곳이 내가 생각해서 답인 것 같아. 이거 개센 것 같거든요. 궁극기를 뽑아 먹어야겠다. 잠깐만 같이 가. 같이 하자. 좀 더 정밀한 사격을 위해서 스마트키도 뺄게요. 잠깐만. 아 뭐 안 되나? 궁을 먼저 쏘지 말고 좀 마지막에 쏘고 싶은데. 아 무리 같은데? 빼자. 이런 와도 1초만에 지워버리거든. 아 까비 얘들이 왜 이렇게 도망을 잘 가냐. 원래 제라스랑 우르곳이 좀 호흡이 원래 좋거든요. 제가 궁으로 맞춰놓으면 슬로우가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75% 드나란 말이야. 최대 75%까지. 그래서 사실 이게 제라스랑 같이 쓰면은 우르곳 언딜에 제라스 서포 좀 재밌을 것 같은데.
아 이거 그냥 크라켄으로 갈게요. 크라켄이 또 이게 W에 터지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. 아, 탑 맞기 싫은데 곰돌이 레벨 높아가지고 곰돌이랑 놀기 싫고 지금 가서 궁 좀 쏘고 싶은데 나도 가고 있다. 아씨 나도 같이 집이 보자. 빨리 밀자. 나 와드를 순식간에 다 지워버리거든. 나한테 못 덤비겠지? 거의 그림자 검을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일로 와! 아! 아! 일로 오세요! 드디어! 맛있다. 아, 좀 먹긴 먹었어야 됐거든. 아, 진짜. 계속 먹을 수도 있는 판인데, 한 번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먹어지냐. 일로 오세요! 아, 저 레아타 저 챔피언은 제 생각엔 좀 약간 똥챔인 것 같아. 이게 원래 이번 판에 탑이 약간 좀 못해줬으면, 탑이 그냥 너무 잘해주지 않았으면 또 게임이 그래도 좀 할만했을 텐데, 탑까지 잘해주는 바람에, 바텀이 생각보다 시원찮아가지고 탑이 만약에 못해줬으면 좀 할만했을 것 같거든요. 탑까지 너무 잘해줘버려가지고, 게임이 너무 일방적인 게임이 돼버렸네. 사실 우로곳이 옛날에 이거 2도 기절시간 버프 받고 Q도 버프 돼가지고 버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. 어, 또 나오자마자 뒤진다. 아 너무 재밌어 미드 민자. 이런건 오히려 빨리 끝내주는게 예의라니까요. 위로 가가지고 이거 라인 탑의 라인 그냥 이거 먹어버리면은 어차피 볼리비아 할 거 없거든요? 라인이 안 가가지고 아씨 주당님도 이번 판에는 우르고 정글이었는데 게임이 좀 싱겁긴 했지만 정말 우르고 정글이 정말 즐거운 챔피언이란 말이에요. 어, 맞아볼까? 좀 센가? 오, 아파. 근데 이게 너무 짧다. 두 개 궁을 써서 맞아도, 평타 솔직히 한 두세 대 맞는 거라서, 너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진짜 국후방 가서 트린다이미어 같은 원딜이 맞으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, 좀 좋습니다.